그럼 우리 시작할까요? 지난주 회사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레시피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게 도움이 된 데서 지난 기수 때부터 도움을 그걸 레시피화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러지 요리가 됐대. 아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이 레시피를 밖에 나가서도 일반 어떤 제 친구 누구든지 할 수 있죠? 현정이 찍은 건 어렵지가 않아요. 어? 어렵지가 않는데 가장 어려운 포인트 메인이 이 고추장 양념 소스 하실 때 이 소스가 참 맞거든요. 맛이. 그리고 이 양념 소스를 하나 마시고 여기 오시면 고추장 양념 그 옆에서 좀 저기에다 쓰세요. 알뜰 주걱으로 잘 해서 좀 약간 큰 풍성 해주세요. 금방 됩니다. 근데 사과를 풍성하고 있죠? 그러면 한쪽에서 풍성하고 사과 풍성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게 복분자 와인이에요. 그럼 만약 이게 없다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왜냐하면 파란 카레만 맛을 내게 고춧가루가 4큰술이에요. 하나 둘 세 개 네, 여러분들 깨가루가 있습니다. 자, 통깨를 두 통에 참깨가루에 들깨가루에 들깨가루 넣으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옵니다. 이거 후회를 하지 마세요.
Thank you.
자료를 올리지만 예, 너무 맛있어. 뭐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4만 원. 혀가 너무 맛있어. 몇개 내가 세개 5개? 응. 역시 천년에 맞대. 6개 나는 것 같아. 어디서? 정원래 회장님 3개? 가져갔나? 가져갔어요? 그럼 3개 하고 2개 6개 나오죠.